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생생한 동물 피규어. 야생의 모습 그대로 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정교한 피규어 작품들의 향연.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검선 아티스트. 단순하게 야생동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오늘의 주인공, 멸종위기 동물을 피규어로 재현한다는 남자 정의동 씨입니다. 온 집안 가득한 피규어들이 맞아주는 의동 씨의 자택. 멸종 동물부터 한국의 야생 동물 등 생소한 동물들을 본뜬 피규어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정의동 씨가 작업실을 겸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자료도 희박하고 공부도 많이 필요한 일. 그러나 정의동 씨의 고집에는 이유가 있다. 제가 워낙에 동물을 좋아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동물에 관심이 너무 없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제가 강의를 나갔을 때 초등학생이 호랑이가 여기 사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그런 걸 보고 좀 안타깝게 느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걸로 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캐릭터 피규어에 비해 덜 알려진 야생동물 피규어. 당연히 그 시작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피규어 제작의 첫 과정은 멸종위기 등급이 높거나 본인이 소개해주고 싶은 동물을 골라 선정하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게 고증인데 그쪽 분야에 대단하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해주는 고증들을 하나씩 따져가지고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작품은 한국의 토종 두꺼비. 주로 한국의 야생 동물들, 그 중에서도 양서류를 선호한다는 정의동 씨. 가장 제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고 잘 자신 있는 양서류 종류 중에는 뭐 두꺼비나 청개구리, 뭐 참개구리, 뭐 해외 종이지만 뭐 차코 뿔개구리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었었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포유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박이 물범, 그리고 뭐 호랑이. 보통 상품화 시켜서 판매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기억을 하는데 원형만 만들었거나 단순하게 빨리빨리 제작, 연습용으로 제작한 아이들은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작업할 동물을 고른 후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동물의 사진 자료를 수집한다. 그 후 작업할 동물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스케치를 해서 작품을 구상해본다. 동물이 어떤 포즈를 취하느냐가 작품의 큰 관건. 동세를 결정하면 뼈대로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다음 단계. 뼈대에 스컬피를 고치고 붙이는 것을 반복하며 짧게는 4-5일, 길게는 한 달도 넘게 걸린다는 피규어 작업. 가장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고. 잘 부서지는 스컬피의 특성상 원형을 레진으로 복제하는 것은 필수다. 처음에 원형 작업할 때는 스컬피라는 점토를 사용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분양 나가는 애들은 레진이라는 플라스틱이랑 비싼 소재로 복제를 해서 나가요. 이제 보통 치과에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레진으로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비슷한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물처럼 보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색 작업. 수없이 많은 붓질로 채색한 후 마감제를 뿌리면 피규어가 완성된다. 동물 피규어는 저한테 제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실적으로 정말 진짜 같은 피규어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한국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또 활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무관심 속 사라지는 야생 동물들. 특별하고 의미 있는 피규어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의동 씨.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할게요.